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환자 수가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방심하면 또다시 폭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관건은 어느 정도의 집단 면역이고 그 열쇠는 결국 백신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방역당국은 우리 국민의 60%가 백신을 맞아야 실효성 있는 집단 면역이 될 것으로 보고 해외 백신 3천만 명분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문제는 선진국들이 이미 20억 명 분량을 선주문한 상태여서 우리에게 돌아올 백신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1천만 명 분량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 인구의 20%까지는 백신을 균등하게 공급하자는 목표로 세계 보건기구 등이 추진한 다국가 연합체인데 정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가입과 선입금 납부 등을 끝낼 계획입니다. 나머지 2천만 명 분량은 제약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어느 백신을 확보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아직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개발 성공 여부도 불확실해 무작정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부작용이 발견돼 임상시험 3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임상 3상에 돌입한 백신 후보는 모두 9개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20억 명분의 물량을 주문해 놓아 우리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확보하더라도 누구부터 접종하느냐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두 달 내로 짧은 시간 안에 백신 접종 전략에 대해서는 별도로 완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 전쟁에 나선 가운데 빌 게이츠는 잘못 분배하면 사망자가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